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애완동물 털을 어떻게 제거하시나요? 집에서 빗자루질을 할 때 일반 쓰레기는 문제가 없지만 머리카락이나 애완동물 털은 빗자루에 달라붙게 되는데요. 오늘은 일반 빗자루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일반 비닐봉지 하나를 준비합니다. 그리고 비닐봉지를 빗자루에 씌워주세요. 이제 비닐봉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무줄 등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세요. 이 상태로 빗자루질을 하면 되는데요. 그러면 비닐봉지가 감싸져 있어 머리카락이나 동물털이 더 이상 달라붙지 않고 깔끔하게 바닥을 청소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.